자, 보세요. 미소 띈 얼굴로,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하나, 그 다음에 적당히 서너 번,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. 그 다음에 들을 때. 아, 요 명함이죠. 명함. 그 다음에 이제 직장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인간관계, 매너예요.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앞에서 나왔는데요. 요거 이제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. 서로 상대방을 믿자. 왜냐하면 저 사람이 꼴보기 싫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박값하는 사람이다. 나름대로 상대방을 믿고 배려하지 않으면 회사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. 서로가 전쟁이다.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그럼 두 번째는 저 사람에게도 분명히 잘하는 게 있다.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못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저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다. 이런 걸 생각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자.